안녕하세요. 강현빈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방아잎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이전 사람들은 연명초라고도 불리운다고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방아잎의 효능과 또 함께 먹으면 좋은 보약의 고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먹는 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방아잎이 화제인 가운데 방아잎 먹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방아잎은 만주, 중국, 일본, 대만, 한국 등 동아시아의 온대에서 난대에 걸쳐 잡초처럼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각처의 산과 들, 또 농가, 밭드렁, 또한 계곡이 숨겨진 곳에서도 자생하고 있습니다. 옛부터 민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어린잎을 식용해왔습니다. 또한 약용으로도 사용해왔었죠. 방아잎의 독특한 향 때문에 장어탕, 추어탕, 보양탕 등에 들어가는 양념으로 쓰였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풋고추와 함께 전을 부쳐 먹으면 좋고요. 또 장떡을 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. 된장국에서도 많이 넣어 먹고 있습니다. 방아잎의 효능은 소화 촉진을 시켜서 속을 부드럽게 해주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. 방아잎의 대표적인 효능은 먼저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. 감기 개선으로 방아잎을 달여서 복용하면 열을 감소시켜주고 또 두통 있는 감기에 특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. 방아잎을 먹는 방법은 상추에 얹어 쌈으로 먹거나 데친 뒤에 잘게 썰어서 비빔밥이나 잡채 조금씩 넣습니다. 향신료로 삼으면 그 독특한 향취의 풍미를 느끼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용할 수 있는 고기는 장어, 미꾸라지 등등 냄새가 많은 그런 고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통 한번 쪄서 쌈밥에 이용해 먹거나 나물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탕 요리에 넣는 부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어린 방아잎은 부드럽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강현빈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.